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대상 여기 이제 요거에게 여기서 이제 여기 대상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게 이 얘기죠? 어 여기서 요게 그거예요. 대상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건과 효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요건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요건 얘기인데 거기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그 내 그러니까 30회 시험 문제이고 여기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꼭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책을 보니까 거기 판례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그 27페이지면 등기에 뭐가 있어요? 유효 요건이 있죠? 어, 요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효력은 넘어졌지만 그래서 여기 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의에 뭐라 되냐면 부동산에 뭐라고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은 물권 행위 외에 뭐예요? 등기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라 했어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야 된다. 형식적 유효권과. 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니까. 법 얘기. 어? 법의 정해진 얘기.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등기는 부합한다고 실체적.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제대로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 이에 대해서 유효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식적 유효권하고 뭐예요? 자,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두 개의 요건을 구분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여러분이 기억할 사항 판례는 두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오늘 두 가지만 일단 두 가지 하나 더 외울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판례니까 그래서 왜 이걸 소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판례를 외우려면 그 선생님이 설명하죠? 그 이해를 했죠? 근데 이해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거? 까먹잖아. 왜냐면 그 아까도 그랬죠? 안 까먹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까먹어야지. 안 까먹으면 일찍 죽는다 생각하시고 빨리 까먹어야 됩니다. 우리 오래 살려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가 뭐라고? 유효하기 위한 무슨 요건이라고? 유효요건. 자, 이 유효요건을 자,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이렇게 법적인 거 있죠. 법에 정해진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하나는 뭐라고 실체적 뭐예요. 실체적 유효요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하나요. 그 형식적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이 각하라고 하는 각하사유를 정해놨어요. 각하사유 아 각하사유를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 중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 한다고 신청한다고 하죠. 근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등기소라고 하는 법원 등기소라고 하는 뭐예요? 이 국가기관이 있는데 예컨대 시청이든 뭐예요? 세무소든 구청이든 있죠. 그런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 등기소로 뭐예요? 국가기관까지 등기를 신청하는 건 신청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이라 한다. 부탁한다. 촉탁이다. 그 얘기 지금. 촉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니죠. 그 여러분 이제 보통 그 뉴스 같은 거 신문 요새 신문 안 보시죠? 신문 안 보고 그냥 인터넷 보고 그러시죠? 신문 잘 안 보시죠 보통? 그 기각이란 말이 있고 각하란 말이 있고 그래 기각이란 말이 있고 그 한마디로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 소장을 받아요. 소장 무슨 소송을 받죠? 소송을 받아갖고 이제 그걸 분류를 해요. 민사소송이 있고 뭐예요? 형사소송이 있고 분류를 하죠? 그 소장을 받아갖고 이제 누구한테 그 판사한테 뭐예요? 민사법원 판사한테 형사법원 형사 쪽 판사한테 판사한테 이거 갖다 서류를 갖다 주죠? 이 판사가 이거 딱 읽어보니까 깜이 아니야. 깜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니까? 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송거리가. 이건 소송거리가 안 된다고 내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 기각이라고 얘기해요. 기각. 자, 이해했죠? 시험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이 각하는 뭐냐 하게 되면 각하의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가 각하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럼 뭐냐면 등기 신청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신청을 내친다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뭐라고? 그 각하라고 각하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내치는 거예요. 가 내치는 거 안 해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해하시죠? 어 됐어요. 그래서 등기법 29조에 몇 가지를 11개를 정해놓고
11개를 정해놓고 11호를 정해놓고 누가 일반인들이 모에 오면 등기를 모에 신청해 오면 뭐 하겠다는 게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니까 안 받겠다 그게 각합니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해서 등기관이 실수해서 이걸 받았어요. 등기를 받지 말할 거 받은 거야. 그럼 만약에 등기를 실수해서 받았는데 받았는 거 우리가 등기를 뭐예요? 실행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등기를 뭐예요? 격려했다고 얘기해요. 등기부에 썼다는 게 한마디로 어? 이걸 뭐예요? 등기부에 쓴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실행했다 아니면 뭐라고? 격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등기가 뭐예요? 유효로 볼 것인가?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로 볼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판례니까 판례예요. 그럼 대표적인 판례 저기서 우리가 뭐예요? 보통 거기 보면 관할 위반이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전세권 등기 물권 전세권 배울 때 농지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배운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죠? 그래요. 그거 나중에 배울 거 이제 아주 지겹게 들어갔고 그건 안 해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아는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지금 어디서 보시면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그 규정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여기 지금 뭐예요? 몇 페이지에 그 2차 유효요건 중에 거기 27페이지에 이제 형식유효권 있죠? 형식유효권 중에 자 관할 등기사항일 거 그래서 거기 쌍가로서 한번 등기 절차에 뭐예요? 흠결이 없을 거 얘기 나오죠? 흠결 하자가 없을 거 그런 얘기 흠결이란 말이 뭐라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하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등기인청 절차의 접법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거기 자, 그 니은에 보시면 신청 절차에 하자 있는 등기 그랬죠? 하자 있는 등기 그래서 관할권 위반이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은 예컨대 자, 세종시에 살면 여기 세종시에는 등기소가 어디 있어요? 세종 조천 쪽에 법원 있죠? 거기 가야 되죠? 그 세종시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걸 우리가 관할 위반이라고 그래요.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지금. 그죠? 그 중요한 게 거기 동그라미 2번 무슨 여부가 나와요 이거. 소송 여부가 나오죠? 소송 여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소송 여부 얘기했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29조 3호 이하의 사유에 대해서 이미 실행된 등기가 실체관계가 뭐하면 부여와 부합하다 그러면 뭐예요? 판례라는 게 자,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써있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 써있다고? 29조 1호 이후가 아니라 3호부터 11개 중에 9개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뭐예요?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게 판례죠? 근데 이 책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그 판례라고 그러고 판례 내용이 없죠? 그래요. 그 판례 내용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자는 게 그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 별표 크게 두시고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올해는 중요하다. 중요한 거야 그거. 올해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걔 갑자기 5년 공부한 사람도 올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 30회에 중요하다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자 그 이해해보자. 30회 중요하다. 그거 외우는 거야 지금 이거 뭘 배우는지 이해를 한 거죠 지금. 등기가 뭐라고? 무효가 아니라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그랬죠? 만약에 세종시에 내가 종촌 등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서울 가서 등기하다로 서울부예요. 서울 예컨대 지방법원 등기국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가서 등기해달라면 안 된다는 게 관할 위반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등기를 받아줬다면 그 절대 무효예요. 그 등기부 있으면 안 되지. 남이 지역에 등기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따져보는 게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만약에 인감명이 뭐예요? 인감명이 위조가 됐어요. 인감명이 위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두 가지를.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인데 2번 뭐예요? 2번 자, 잊었는 게 이 김사기가 자, 공문서를 위조를 합니다. 위조해서 누구 몰래 갑 몰래 등기해 놨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인감증 위조가 됐어요. 김사기가 위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등기를 두 사람이 같이 가러 가는데,
이 의리 갑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이제 법무사한테 안 맡긴 거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등기소 가는데 의리 갑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인감료는 그 3개월짜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너 3개월짜리 인감료를 가져왔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의무자는 항상 인감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갑이 이제 주머니에서 인감료를 꺼내보니까 인감료의 그 날짜를 보니까 이 8개월짜리야. 그러니까 이 의리 뭐에 딱 쳐다보고 8개월짜리인데 이거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3개월짜리를 빨리 떼오라고 지금껏 떼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야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갑자기 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안주머니에 그 화이트가 있어. 화이트를 꺼내갖고 지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개월짜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3개월짜리를 맞자 날짜를 만든 거야. 이것도 뭐가 된 거야 지금. 인감률이 위조가 됐죠? 위조가 됐잖아 지금. 그 등기소에 등기관이 이걸 뭐해 실수로 못 보고 1번에서 뭐가 된 거야 지금. 이 갑에서 을로 뭐예요. 을로 뭐가 됐어요 지금. 이전 얘기 됐다. 그 얘기 지금. 그죠? 그러면 같이 위조가 됐지만 이 위아래를 비교해보게 되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자 비록 공문서가 위조가 됐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지금? 매매라고 하는 실체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건 실체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실체관계가 없으면 무효, 실체관계가 뭐라고? 있으면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골자가 뭐냐면 자 뭐라고 써있어요? 자 이미 실행된 등기가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아니게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형식적 요건 중에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비록 뭐라고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는 게 뭐예요? 이 대법원 판례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내용이 한 두 줄 세 줄 나오죠? 그러면 나는 한글을 알아. 한글 알잖아 한글. 한글을 아니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맨 뒤에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조하면 뭐라고? 유효. 뭐 보면? 위조 보면 뭐예요? 유효.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은 그 위조 보면 유효가 생각나서 죽일 놈 생각나. 그거 틀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요번 30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보이면 뭐라고 맨 끝에 유효로 끝나. 그 내용을 다 읽을 거 없어. 무조건 뭐만 보이면 위조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유효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는 얘기. 이게 판례지. 판례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 판례가 시험 문제 판례 문장을 시험 문제 바꾸질 못해. 왜냐면 잘못 바꿔놨다가 앞뒤 문장 잘못 바꿔놨다가 뭐 해석이 잘못되면 막 이의신청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가. 그러면 시험 문제 항상 나올 때 뭐라 나와요? 위조 나오면 뭐예요? 무효다. 유효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로 나와야 돼? 유효.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무조건 뭐가 보이면 위조 뭐라고? 유효. 위조 뭐라고? 유효.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 나왔다네. 무권대리인 나왔죠? 그 예컨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무권대리인.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소유권자 갑이 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자 사촌동생 병이라는 친구가 공문서 위조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계약을 맺고 자 인감용 위임장 보여주면서 내가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칩을 팝니다. 그래서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을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집을 샀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너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죽이겠다 막 그러니까 을이 뭐라 얘기해? 나 네 사촌동생한테 얘한테 샀다니. 그럼 얘는 뭐예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에요?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 그런데 뭐 얘 병의 그 아버지 갑이 잘못하면 자기 뭐예요? 자 독자 아들 하나 있는 거 외아들 하나 있는 거 감옥 가게 생겼죠?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다. 조카 찾아가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 정신적인 피해 보상 해주고 그다음에 집값 다 물어주고 다 해주겠다. 아 얘 감옥에 보내지 말자. 라고 이제 그 가서 뭐예요? 사정사정 하니까 A가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의지를 접고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뭐예요? 판 걸로 하겠다. 무슨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지금?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죠? 그래요. 비록, 뭐예요? 비록, 자, 이 권한형님은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유의할 수도 있다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무권 대리인 얘기 나오면, 실체 관계 부합 나면 맨 끝에 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유효 끝나죠? 오늘은 뭐예요? 주구장창 이것만 외웁니다. 그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외우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위조, 유효. 무권 대리인, 유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 판례를 외우는 방법은 무엇뿐이 없다고? 핵심어 보고, 핵심 단어 기억이 나면 그 뒤에 뭐라고? 이게 있다냐, 없다냐. 그럼 무효문 있다야, 없다야? 없다겠지. 그런 식으로 종류를 이제, 모든 민법의 판례도 그런 식으로 핵심 단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뭐예요?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외우는 게 머릿속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자, 이제 지금 우리는 학원 나온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그런 공부 방법을 배워갖고 짧은 시간 내에 뭐예요? 그 문장을 읽고 풀어내야지. 그걸, 이거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 갔는데, 뭐예요? 문제 푸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 있죠? 연필을 이렇게. 줄 긋고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다. 어? 조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 있죠? 이거 어디 이거 이러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빨리빨리 동그라미 핵심을 보고 딱딱 찍어가야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풀어야지. 절대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요, 그렇게 읽다가는. 길어. 그 여러분 나중에 그 민법 같은 거 시험지 보세요. 민법 시험지 보시면 그 문제를 보세요. 민법 그 뒤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게 기출문제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이 눈동자가 내려가. 위아래로 내려가, 그거.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라. 본인이 알아, 그거. 이거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핵심어 빨리 찾아갖고 이게 단 두 개 찾고 있다 없단가 그거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꼭 외웁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위조, 유효. 다시 위조, 유효. 무권 대리인, 유효. 그래. 그렇게 잠깐만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그렇게 외워갖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실체적 유효권 중에 여기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권리변동의 태양, 그래서 자 권리변동의 태양 있죠? 그 여러분 여기 자 30쪽에 쌍가루 4번 권리의 변동 과정에 태양 나오죠? 그게 1번씩 표현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민법학자들께서 그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배운, 뭐, 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중에 배웠는데, 다 뭐라고 이거, 이 일본식 용어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 교수님이 쓰는 일본식 용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붙어 있겠어요? 쫓겨나겠어요? 그냥 쓰는 거야.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바꾸는데, 아직 그런 분 중에 아직 그 살아계신 분이 아직도 계시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태양이란 말이 모습이에요, 모습. 그 해가 아닙니다. 뭐라고? 모습이에요, 모습. 그 행위 모습. 응? 그래서 권리 변동 과정 모습이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저 보시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중간 생략 등기란 단어가 보이죠? 그래, 중간 생략 등기 보는 거 그 뒤에 뭐라고 써 놨어요, 이거? 유효라고 써 있죠?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중간 생략 등기 보이면 뭐라고? 유효, 이렇게 얘기 외우는 거야, 지금. 그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말 중에 이제 그런 말 써있겠지. 쭉 이렇게 써있겠죠? 써있는데 그거 다 읽을 거 없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중간 생략 등기 보이면 뭐라고? 유효단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이게. 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거 같죠? 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중간 생략 등기, 뭐, 그 중간 생략 등기 들어봤으면 만약에, 이해해보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도 있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왜냐면 자, 뭐 때문에 만들어놨냐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왜? 투기하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병하고 니네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이 매매는 뭐예요?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납부 60일까지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하라라고 이렇게 뭐예요? 자, 부특법 쓰이겠습니다. 부특법에 정해놨어요. 그럼 이 법 규정에 의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로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법 규정에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등기부를 보니까 이 등기부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등기부를 비교해 보니까 무슨 등기부는 이 등기부는 자 이 등기부는 자 이 등기부는 등기 보니까 이 등기부는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빠졌죠.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고 요 등기는 누가 빠졌으니까 을이 빠졌으니까 갑과 병사의 뭐라고 중간이 뭐예요 중간이 이렇게 뭐라고 중간이 뭐한 등기다 이게 이거 생략된 등기다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중간이 빠진 등기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중간생략 등기인지 그러면 이 중간생략 등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요렇게 가라 그랬는데 갑을 병으로 갈았는데 뭐 했으니까 을이 빠졌으니까 이 생략 등기는 뭘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을 위반했죠 무슨 법을 부동산 부특법 위반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이제 뭐예요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할 때 자 여러분 이제 모르니까 그냥 자 그걸 보게 강행 규정 같아요 임의 규정 같아요 아, 기억이 먼저잖아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강행 규정인데 자 이게 강행 규정인데 이게 효력 발생 조항이에요 단속 조항이에요 그래 단속 조항이야 왜 디귿이 먼저니까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 임금에 뭐예요? 임금을 홀린 여자 중에 장씨가 뭐예요? 유명한 장씨들이 있어요. 응?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장씨계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희빈도 있고, 또? 장 누가 있어요? 녹수, 장녹수 있죠, 장녹수. 장녹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왕이 누구예요, 이제? 뭐 연상군도 있고. 숙종도 있고, 그죠? 숙종도 있고. 그러면, 이 장녹수하고 관련된 왕이 누구예요? 영상 보죠? 여기 왜 니은이니까 여기 니은이잖아, 다. 이게. 그죠? 두 개 다 와야 돼? 하나만 해면 돼. 그래, 하나만 해면 돼, 영상 보죠? 그죠? 무슨 말이 하시죠, 이거?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튼 간에. 자, 다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은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규정이에요. 근데 자 효력발생조항이 아니니까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조항이라고? 단속조항이에요. 행위자를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망년 일반 3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짜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유효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등기 요걸 믿고 사는 건 상관없다는 게. 뭘 믿고 사는 거? 요걸 믿고 사는 건 상관없고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략 등기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뭐예요? 유효하니까 요걸 믿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이 취득한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누구를 처벌하겠다고?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실체적 요건 중에 오늘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보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봤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글을 가만히 보면 자 말을 한번 이어보자는 게 말을 자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뭐 하는데 거래를 하는데 어디 가서 시청이나 구청 가서 뭘 받아야 된다는 게니까 허가를 받는다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허가구역 있죠 허가구역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는데 그게 토지거래 하고 괜히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 보면 중간에 말이 헛나가요 헛나가니까 헷갈리니까
말을 이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봤어요? 대한지적공사? 그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 대한지적공사가 한국정보국토공사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여러분 생각에 그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위 이렇게 한국정보국토공사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위 아래. 그 아래요. 왜 국자 옆에 국자가 다시 붙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인간의 장점은 뭐냐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면 그 기역니은 아야 이 그 여러분 세종시에 사는데 그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지. 세종시 살면서 그 한글만 제대로 알면 그 웬만한 거 다 연결시켜 갖고 다 찍을 수 있다니까. 그 저기 해라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뭘 내야 된다니까. 허가서 내야 되죠. 이 허가서 내는 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뭐냐면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를 안 하면 허가서 안 내지. 그 유상거래 매매 있죠. 매매 거래에서 뭐 할 때 이 허가서 내는 게 뭐예요? 허가서 내는 게 거래 매매 거래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땅 팔 때 허가서 내야 돼. 이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요 지자 있죠. 지상권 등기 할 때 내야 돼. 그다음에 가짜 있죠. 가 등기 할 때 내야 돼. 요 딱 요 세 군데만 요 세 개만 내야 돼. 딴 데 내면 안 돼.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요거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젖는 게 지지상고 가가 이렇게 외우고 되면 돼. 이게 꼭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는 막 길 가다가도 막 그 남들이 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이 갔다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붙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떨어져 갖고 뭐예요? 쪽팔려 갖고 이 세종시 떠날까 말까 이거 하는 거보단 나. 잠시 미치는 게 낫다니까.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보이죠? 허가구역 보이면 항상 이거는 뭐예요?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돼?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고 중간생략등기라는 단어가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내 페이지에 그 31페이지 나오죠? 31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C의 판례 입장 나오죠? 그 중간 위에 C의 판례 입장 나오잖아요. 그게 31쪽 위에 C에. 그 판례가 되게 길죠? 판례 긴데 거기서 중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 거기 중간 생략등기 나오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자, 단속 규정으로 봐서 쭉 이게 나오죠? 그 중간 생략등기 나오고 그다음에 쭉 밑으로 가게 되면 자, 그 토지 거래허가 그런 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국토교육의 뭐 중간생략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합의도 뭐고 이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인등기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왜 그게 안 보여요? 생략등기 청구권,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게 뭐 어디에게 지금 다만 판례는 국토교육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 생략등기는 당사자의 합의도 확정무효로 보며 자, 여기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로 나와, 이거? 거기 쓰세요. 토지, 거래, 뭐라고?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당연히 뭐로 본다는 얘기니까. 무효로 보겠다. 어느 지역은 무효라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뭐, 그 무효로 본다. 이제 그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뭐예요? 그걸 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문제, 이제 그런, 여기 하나 또 외울 게 있다. 왜 외울 게 있냐면, 거기 33쪽 있죠? 33쪽 한번 보세요. 33쪽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 보시면, 거기 네 줄이죠? 5번에 네 줄이죠? 그 네 줄인데, 거기 세 번째 줄에, 거기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사회통념상. 하여튼 사회통념상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유효라고?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자, 33페이지에 5번 저기 그 확인 문제 있죠? 확인 문제 5번 보시면 그것도 판례 외우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갑자기 그 요새 이순재 씨 요새 안 나오나요? 그 이순재 씨 나오기도 항상 그 광고하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고. 그 광고 나오죠? 그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가 보이면 사회통념상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유효예요. 무조건 사회통념상 보이면 무조건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어디 그런 문제가 한번 있을 텐데. 그런 자, 그 예컨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예요? 여하튼 간에 거기, 자, 토지거래, 하여튼 무조건 뭐예요? 자, 뭐가 보이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중간 생략된 게 보이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러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된다고? 무효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뭐가? 중간 생략, 따라 해보세요. 중간 생략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무조건 절대 무효입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 유효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토지거래, 그 아까 국토계획명에 의하는 법률이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넘겨보시면, 자, 요 효력은 좀 어려우니까. 1월달에 할 때 40자 보기로 하고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 등기부와 등기부는 요새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내니까 그것도 넘깁니다. 필요 없어요. 쭉 넘기시고. 잘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나중에 등기부는 그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부는 나중에 시험. 이렇게 이해만 나중에 요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있죠? 아파트 등기부는 일반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은 이 단독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은 자, 토지하고 건물 등기를 다 해요. 이런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 단독주택인데, 이거는 뭐예요? 뭐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그럼 1번에서 소유권 분쟁 등기 갑. 1번 소유권 분쟁 등기 갑이죠? 그 의리한 사람이 단독주택을 살려면 어디에도 이 건물 등기부에 대전등기 게 맞춰야 되고 이 토지 등기부에 대전등기 게 맞춰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맞춰야지만이 을은 뭐예요? 누구한테? 이 갑한테 뭐예요? 이 단독주택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독주택은 건물값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땅값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땅값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 물어보게 되면 건물 평수 얘기예요? 땅 평수 얘기예요? 땅 평수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은 평수 물어보면 뭘 따져요? 건물 따지잖아. 땅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신경도 안 써. 여러분 그 땅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아는 게 비정상이야. 그 아는 사람은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저 투자 목적으로 뭐 생각한다든가 그런 생각이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요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요즘 보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하도 여러분 옛날에 75년, 76년부터 국가가 뭐예요? 보평이란 개념을, 이 보평이란 개념, 홉 이런 거 있죠? 보평이 있어요. 옛날, 이 개념을 뭐로 바꿔놨어요? 제곱미터로 다 바꿨어요. 몇 년도에? 76년도에. 근데 아직도 여러분 뭐예요? 제곱미터가 더 입에 담아져요? 평이 더 많이 써요? 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못 쓰게 하려고 옛날에 등기부는 뭐였어요? 공급면적이 있어요.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공급면적 84는 뭐예요? 0.3 공유율을 곱해서 0.3을 곱해서 38, 24. 자, 그다음에 34시 한테 25평 있죠? 옛날에 25평을 자, 84제곱미터가 0.3 공유율을 곱해서 이게 뭐예요? 25평입니다. 이걸 국가가 못 쓰게 하려고 이제는 등기부는 뭐냐면 전용 면적을 써요.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 면적 84는 뭐예요? 84제곱미터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이게 32평, 33평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59제곱미터가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25평입니다, 25평. 그러면 이거는 0.3이 그런 공식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절대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 이제.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다 등기부는 뭐로 됐으니까. 전용 면적이에요. 근데 굳이 나중에 계산하고 싶으면 제가 개발한 건데 쉽게 그냥,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30평이니까 30평 되니까 30 더하면 110, 114죠? 그럼 3인은 3, 3인은 3, 3, 3, 이게 이제 33평 되는 거고 이게 59죠? 그러니까 전용면적 59는 20평 되니까 여기다 20 더하면 79 되잖아요. 80이라고 치면 38, 24 이렇게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요새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금 국가 시책이 뭘 못 쓰게 하는데 제 평을 못 쓰게 하는데 굳이 나는 뭘 쓰겠다고 평을 쓰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참고로 누가 손님 중에 누가 오시면 그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이제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 설명을 하라 그 얘기 지금 이거 이런 거 시험 이제 앞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그거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와서 물어보신 분은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공인중개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하고 있구나 나중에 뭐예요 손님 중에 항상 뭐라고 노인양만 상대로 나는 실버타운 쪽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 무슨 말인지 하시죠 이거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있죠 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있죠 다세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구분건물 구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분이란 말은 한동 건물을 뭐예요 내부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벽하고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선을 갖춰갖고 이 쪼개는 걸 뭐예요 뭐 해놨다 구분해놨다라고 해서 이게 구분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예요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 이걸 두 개를 다 쓰면 문제가 복잡해진 게 뭐냐면 지금 토지 하나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가 뭐예요 예컨대 3000세대야 그럼 소유권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니까 3000명이야 그러면 소유권자가 3000명인데 그 103동에 10층에 101호에 사는 그 땅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여러분 3000명 중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없다 쉽지 않아요. 그거 하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아파트 사러 갖고 등기부 열람하러 가죠. 등기부등록 띄러 가죠. 그럼 아침 9시에 가면 9시에 가면 왜 퇴근할 때까지도 그것도 열람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 요새 등본 뜰 때 등본 뜨는 거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왜냐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직접 뛰면 1200원 무인 발급기는 1000원 근데 뭘 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뛰죠? 그게 열람은 700원, 800원 그래, 저 800원 그래. 가격이 다 틀려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토지 등기부와 소유권이 3,000명, 4,000명씩 되니까 두꺼워도 한 이 정도 되겠죠, 등기부가 묶어놓으면. 그러면 지금은 800원, 1,000원, 1,200원이죠? 옛날에 많은 데는 얼마 되냐면 10만원 넘어요. 이게 다 복세해서 주니까. 그럼 그날 될 것 같아요. 한 20일 걸릴 것 같아요. 20일 후에 오라 그래요. 국민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개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있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법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파트는 뭐예요? 건물 등기부 하나로 처리하자는 게 건물 등기부. 그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토지등기부 본 적 있어 없어요? 토지등기부 본 적 없어요. 그냥 그 앞에다 뭐 건물등기부라고 써 있지. 그러면 아파트는 토지등기부가 있다 없다? 아니 토지가 있는데 왜 토지등기부가 왜 없어? 토지등기부 있어요. 토지등기부 있어.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그죠? 아 이번에 학원 나오는 게 천만 그래도 한 건 했다 그래도. 그래도 어디 가죠? 토지등기부 없다 그러면 그거 그 저기 그러면. 아는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면 조용히 와서 기회다 대고 조선족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파트도 뭐가 있다고? 토지등기부 있어요 토지대장도 있는데 왜 토지등기가 왜 없어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 어디 건물등기부 갖고 뭐 한다는 게 이 건물등기부에 표제부가 두 개예요 일동 전체 큰 표제부가 있고 자기가 사는 전유분 표제부 있죠 이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근데 뭐가 있고 갑골과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모든 물건에 대한 변동은 다 어디에서만 이 건물 등기부만 뭐 이거 갖고 다 팔고 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는 그 대지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아파트 깔고 있죠. 그럼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땅은 신경 안 써요. 건물 평수가 중요하니까 몇 평 산다 그래 그러면. 이 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율이에요 건물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40평 사는 사람은 땅에 대한 비율이 높겠죠 30평 사는 사람보다 20평 사는 사람보다 30평이 높겠죠 우리가 땅에 대한 비율 그 대지권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목이 뭐라고 대지예요 대지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르죠. 모르지. 내 땅이 어딘지 모르지. 그럼 만약에 여기 1층 사는 사람이 이만큼이 내 땅이다 그러면 2층에서 창문 열고 뭐라 이게 나는 내 땅이 어딘지 몰라. 다만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야?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땅 지분. 그걸 우리가 대지권의 비율이라 이게. 대지권은 땅에 대해서 건물이 깔겠는데 지목이 대지고 이 땅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게니까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는 게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84년도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대지권이란 말이. 자, 대지권이 뭐라고? 땅에 대한 뭐라고? 권리가 있다. 아니, 권리.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응? 무슨 말이 하시죠? 그래서 이 보통 아파트는 뭐 갖고 건물 등기부 하나 갖고 물건 변동을 합니다. 응? 그렇게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제일 어려워요. 이 등기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구분 건물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 갖고 어떤 분은 뭐예요? 9월 달에 와 갖고 저한테 조용히 교수님, 네. 그 야간반에 가등기를 몇 번째 시간에 합니다. 하냐고 물어봤고 한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가등기를 들 때 자갖고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하도 어려갖고 하나 강의됐다면 자갖고. 그래서 한 번 마지막으로 9월 달에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그래서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분 밤에 오는지 한번 지켜봤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분 끝내 가등기를 뭐 설명을 못 듣고. 그러면 그 가등기 한 문제 틀렸다 해서 시험에 떨어진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건 고민할 거 없고.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한 40분까지 해야 돼요.